백성 둘러보고 와인 터널까지. 아, 코스 좋은데요? 완벽한 여행이었던 완벽한 것 같아요. 코스예요. 완벽한 코스. 여기 원래 진짜 이렇게 기차 터널이었어요? 아니, 여기 기차 터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최초 경부선 철도였어요. 오,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그런 와인 터널로 만든 아이디어? 아, 이제 기존에 이 터널은 폐쇄되었던 터널이었어요. 아무래도 연간 온도가 냉난방 설치 없이 15도, 16도 일정만 유지되고 습도가 이제 60에서 70% 유지하고 있어서 와인을 숙성하고 저장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네, 오픈하게 되었죠. 많이 모아서 신기해요. 빨리 빨리 오는 거군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편해요. 안녕하세요. 그 와인 다 사전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적당량만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어느 정도 오겠다, 아니 오후에 어느 정도 오겠다 이래서 사전에 이렇게 미리 해놓는 편입니다. 아, 이거 진짜 편해 보여요. 네, 이거 이런 거 수동으로 고생 많으시겠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세요? 오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명 정도 오시고요. 우와. 설거지 할 것도 엄청 많겠다. 네. 오세요, 많으신. 와, 3천 명이나 오세요. 신기하다. 그럼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마실 수 있구나. 되게 좋죠? 예쁘다. 이거 치즈랑 같이 먹으면 어울리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향기가 되게 좋아요. 향이 있죠. 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콜라보. 네, 콜라보해서 이렇게 한정판으로 미술 작품 이렇게 그려져 있는 병으로 파는 와인도 있어요. 이거 매년 달라지니까 거기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콜라보 된 거. 그리고 이번에 콜라보하시는 작가님의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화면만 살짝 찍어놓으면 폴란드 어디 같아요? 어디 같아요? 유럽 어딘가에. 이거 소원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저기 도대체 왜 혼자 간 거예요? 그건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치군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도 소원 되게 많이 빌었고 저도 빌었던 소원도 이뤄주길 바라면서
좋은 한국 찾기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청주의 또 다른 또 새로운 모습이네요. 와인 네. 터널. 예, 터널 아니까 와인을 저장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한여름에 가도 서늘해요. 확실히. 네. 예.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거기 안에서 되게 시원하니까 오히려 바깥에 막 이렇게 덥고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더업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 생기니까 더욱더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았죠. 아까 기차 터널이었다고. 그렇죠. 네, 네, 원래. 기차 터널인데 어떻게 갑자기 또 와인 터널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 1905년에 이제 완성된 철도에 해당하는 터널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터널을 한 37년까지 쓰다가, 1937년까지 썼는데 이 터널이 생각보다 이제 경사가 깊으니까 철도 터널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 옆에 새 터널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터널을 그냥 버려둔 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도에서 감 와인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됐는데 2006년쯤에 이 터널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기를 저장 창고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부 영역은 시음 장소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박물관이라든지 와인 시음,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맛있는 감 와인을 이렇게 맛있게 숙성시켜주는 그 저 터널이요. 까다로운 조건이 많대요. 그래요? 네. 뭐 가령 일정한 온도, 그리고 그렇죠. 적당한 습도, 그리고 진동, 그리고 소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저 벽돌, 그 천장의 벽돌에서 다량의 음이온이 이렇게 방출된대요. 그런 거가 모두 이 감와인을 맛있게 숙성시켜준대요. 예. 그 실제로 저 터널이 상당히 옛날에 만든 터널이어가지고 벽돌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사실은 이제 약간 콘크리트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 터널을 요즘 지은 어떤 뭐 도로 터널처럼 만들었다면 와인 저장고로 쓰기 좀 어려운데 옛날 방식이고 그리고 한 100여 년 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습이 자연하고 조금 맞기 때문에 지금 감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한 1015m, 한 1km 네, 정도 그렇죠. 되는데 딱 어떻게 보면 그 정도를 활용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규모의 터널이 되는 거죠. 네. 정말 딱이네요. 와인 터널. 아, 대단합니다. 예, 꼭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델라 씨가 청도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와인 터널까지 보면 어느 정도 해가 뉘엿뉘엿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지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출출해요. 출출합니다. 오늘은 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제대로 된 음식, 청도를 대표할 만한 대명사 음식을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식 얘기를 못 들었네요. 예. 추어탕. 추어탕. 그것도 그냥 추어탕이 아니고 청도 추어탕. 청도 추어탕에는 미꾸라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어탕인데요. 네, 원래는 민물고기하고 추어탕을 같이 넣었었는데 예. 이게 어느 사이인가부터 자연산 미꾸라지가 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민물고기만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묘한 건 민물고기들 잡어들을 가지고 아주 푹 끓여낸 다음에 체에 받쳐서 그걸 살을 다 뭉갭니다. 믹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닥에 내려놓은 걸 가지고 밑에 이제 우거지도 넣고 뭐 양념장 넣고 해서 이제 팔팔팔팔 끓여내죠. 급성 돌고 나서 축축해진 몸에다가 그 뜨끈한 국물 두 숟가락만 넣었잖아요. 녹아. 목욕탕에서 나온 소리 나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우물살 기하면서 깜빡해 뜨게 있어요. 사찰 짜장도 드실 수 있고요. 사찰 탕수이도 드실 수 있어요. 탕수이 육이 아니라? 육이 아니에요.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탕수이 버섯을 이용해서 만든 탕수인데 그 진득한 맛하고 그 이렇게 담담한 맛 이런 것들은 거의 한번 드시고 나면은 중독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번 드셔보신 분은 없다고 하는. 야, 그 말 무서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도의 산미 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폴란드에서 오신 우리 아델라 씨 청도 여행 직접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저 정말 너무 즐거운 여행도였고 되게 막 석사관념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또 되게 신기한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꼭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본 곳도 보고 또 이미 가본 곳 다시 가보고 특히 와인터널 저 완전 추천합니다. 네. 좋았어요. 유독 활기차 보였어요. 네. 와인터널에서. 네. 예. 자, 여행은 정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는 셈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오늘 청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도 많이 맑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5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